자, 두 번째 사연입니다. 두 번째 사연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준사 카페 취준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 합격한 대학교 동기형. 대학교 동기형이라 보니까 조금 연배가 또 우리가 젊으신 분 같던데요. 알려줘서 카페에 가입하고 카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시험이 다가왔는데 아마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.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밖으로 안 돌아다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같이 코로나 걱정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더라. 그렇게 사연을 전해주셨고요. 그다음에 1여독 때는 국어가 힘들었는데 문제 들어가니까 한국사가 어렵고 뭐 이렇게 되죠. 위생복귀 강의인데 위생복귀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고 국어, 영어 어렵다. 국어하고 국사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합격을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.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공무원의 수업은 무한 반복이다. 뭐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아는데 문제 풀어보면 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. 그렇게 되는데 뭐 반복이 답입니다. 사실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책을 한 글자도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 다짐을 하는데요. 자, 모든 수험들이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달려봅시다.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실 다짐은 누구나 다 합니다. 좀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 다짐을 하는 걸로 거치면 계속 수험생이죠. 합격생은 그 다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. 실천하는 사람이죠. 그래서 실행을 옮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.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야? 마음을 잘 안 먹습니다. 마음을 잘 못 먹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공부를 잘 하고 못 하고 수험생과 합격생을 가름하는 경우가 되겠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써보시고 뭐 사연 주신 분 내용을 보면 사실 답 다 알고 있습니다. 무한 반복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? 그래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역시 안 합니다. 안 하거나 자꾸 이런저런 뭐야 핑계를 찾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. 그게 결국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나는 거죠.